다이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윤지사주카페 원자임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 튼튼이와 드라이 초보자 세트 캐석활짝 뿌리 전용토 이상하다? 캐석활짝 뿌리 캐석활짝인가? 어우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제가 요즘에 제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갈이 전용토랑 그 다음에 화분하고 세트들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요 화분이 초보자 세트에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요렇게 식재해놓은 거 요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분 수제 화분 명품 수제 화분도 단품으로 이렇게 지금 세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분갈이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봄 분갈이, 뭐 여름 분갈이 할것 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저도 분갈이 합니다. 다 분갈이 하라고 하고요. 근데 이 지금 하는 분갈이는 내가 분갈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다육이들을 이왕이면 지금 분갈이하면 뿌리 활착이 좀더 빨라서 다육들이 좀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는 우리가 좀더 수월합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가을 분갈이보다 봄 분갈이가 저는 다육이 식물들한테 저는 더 좋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분갈이를 봄에 할 것인가 가을에 할 것인가 여름에 뭐 하랍니까? 여름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봄 분갈이 하실 때 튼튼이 그다음에 트라이 그다음에 튼트라이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데? 자, 뭐냐면요. 자, 요 튼튼이 같은 경우에는요. 25% 25%의 상토 성분과 75%의 마사 및 대용풍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 상토 성분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 이게 진짜 25%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상토 성분 많이 있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직접 배합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뭐 부피 배합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따르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죠. 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지금 분갈이 용토는요. 용토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동생사와 상토입니다. 이 상토가 두 가지가 성분이 섞이는데요. 수입 다 용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입 원유 용토이기 때문에요. 이 상토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10%와 15%를 서로 다른 상토로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높은 수입 용토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다는 저한테 다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이 중에서 또 영양을 담당하는 그런 용토들이 여기에 지금 배합이 비율되어 있다, 비율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묵직한 튼튼이는 한 포가 4kg 만 원도 한 포도 지금 무료 배송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용토를 딱한 포만 싸서 한번 해보고 맞으면 또살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포도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윤지사주카페 원잼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분갈이 전용토 한번 써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을까? 흙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세요. 제가 1년 동안 써본 그 결과에 의하면 저는 이게 보습성이 어마어마하고 영양도 많고 해갖고 다육들이 진짜 등치 키우는데 이렇게 막 치중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키핑장 환경에서 덩치 좀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 얘가 덩치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 굳어지고 색도 나고, 아니 전 솔직히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에 다육이는 크게 키우는 거 아니라는데 그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막 덩치를 막 20cm, 30cm씩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화분 위에서 넘쳐나게 그냥 키우는 거는 그건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화분 안에서 계속 쫄려가지고 사이즈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튼튼이에다가 키웠는데도 솔직히 막 덩치가 막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다육들이. 굳어져가지고 땡글땡글해져요. 색감도 예뻐지고.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그렇진 않구나. 저는 진짜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항상 배수 좋습니다 얘기하시고 색깔 예쁘게 납니다. 땡글땡글 굳어집니다 했는데 1년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 써보니까 저는 막 등치가 막 뿡뿡뿡 크기를 바랬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란다 다육맘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상토 성분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내 베란다에 안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트라이 보여드릴게요. 트라이는 원래 고급 원유 용토로 한 포당, 이거는 무게 아니에요. 여기 마사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동생사하고 상토하고 펄라이트,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읊어드리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용토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비밀.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은요, 마사가 없어서 다육이 뿌리 내릴 때 진짜 보솔보솔해가지고 뿌리 내림에 정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애도 여기다가 그냥 머리를, 대구리를 콕 꽂아놔요. 콕 꽂아놓은 다음에 얘네들 딱 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싹 나서 흙을 싹 감싸 안으면 그대로 뽕 뽑아서 털어내면 안 되죠. 그러면 뿌리 또 떨어지잖아요. 그 뿌리 그대로 화분에다가 옮긴 다음에 트라이 혹은 튼트라이 배합 비율로 거기다 그대로 옮겨 심으면 돼요. 그게 뭐냐고요? 자, 요거는 지금 이 트라이는 한 포당 25,000원인데 지금 두 포 무료 배송 40,000원에 가고 있으니까 흙을 무료 배송해 주는 거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트라이 두 포 40,000원 무료 배송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쾌속 뿌리 활착 전용토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튼튼이 세포에다가 트라이 하나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배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 흙을 받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임의로 여기에다가 배합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아시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튼튼이 세포. 자, 아, 여기도 너무 크다. 자, 튼튼이 3개. 자, 튼튼이. 제가. 튼튼이 쇼벨로 3개. 하나, 둘, 3개. 튼튼이 3개에다가, 그 다음에 트라이 하나. 트라이. 부피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트라이 하나. 무게 비율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쓰면 이 흙의 배합 비율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요런 흙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쾌속 뿌리 활착 전용토 세트 50,000원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도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뿌리 내림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나중에 색감은 어떤지, 그 다음에 크는 성장의 정도는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흙세트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초보자님들께서 품어보시기 수월하도록 화분하고 그 다음에 흙세트 같이 가는 게 초보자 세트 1번은요. 초보자 세트 1번은 요 원형 단지형 화분이 6개가 가면서 60,000원. 요 화분은 제가 저쪽 위쪽에 이제 분갈해놓은 다육들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원장님께 문의해가지고 진짜 이 화분은 원장님이 그냥 판매가 다 완전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요번에 가마를 새로 맞춰서 지금 나온 애들이에요. 자, 입구 사이즈가 9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11cm, 화분의 볼륨은 대략 10.5cm 되는 볼륨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형 스타일 가지고 있는데요. 색상 여러분들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요 화분은 화분의 안쪽을 보시면은요, 그냥 단순히 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돌들이 마사인지 아니면 이게 맥반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쿠키처럼 견과류 가 들어간 쿠키 같은 그런 모습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쪽만 그런 게 아니라 화분의 바깥쪽도 이래서 올통볼통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튀겨져 나와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유약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유약이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없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화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교환, 환불, 반품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없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면에 굽다리는 작은 개구리 다리지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다 물구멍 사이즈는 대략 1.8에서 2cm 정도 되는 물구멍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요.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형 스타일 색상이 여러분들 색상 랜덤, 디자인 랜덤입니다. 디자인이 왜 랜덤이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다 하시면서 이거 왜 다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원장님이 항상 무슨 얘기
얘기하냐면 똑같은 걸 달라고 하시는데 수제 화분에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건 세상에 단 한 개도 있을 수가 없다. 비슷한 애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감 유약도 달라. 유약 처리도 다 하나하나 손으로 하니까 기계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요 화분 몇 개요? 6개가 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런 약간 광택이 유약이 그러니까는 반짝이는 유약이 조금 많이 들어간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요런 디자인도 요렇게 있습니다. 저 식재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 뒤쪽 위쪽에 어때요? 요런 모양 예쁘죠? 요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목대 있는 애 그 다음에 로제트만 있는 애 다 어울리는 그런 분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보자 세트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 세트 2번에는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소개 안 해드린 화분이 어떤 화분? 롱분 있어요. 롱분 자 요 롱분 요 화분이 4개 들어갑니다. 요 화분 4개에다가 단지 화분 하나에서 화분이 5개 가격은 초보자 세트 6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1번과 2번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2번이 이 롱분 세트가 2번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대략 8에서 8.3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14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색상은 지금 이렇게 연두빛감 저렇게 약간 황갈색 이런 색감 좀 도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 유약 핑크 유약 발려져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청색 발려져 있는 유약도 있습니다. 요 롱분 4개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에 봄 되면 여러분들 지난 가을, 겨울 동안 베란다에서 약간 이제 좀 무거지고 그 다음에 굳혀지고 해서 덩치를 줄인 녀석들 우리가 다 롱분에다가 많이 합식하잖아요. 목대 있는 다육들 그렇게 활용해 보시라고 롱분 세트 준비했고요. 요 롱분 4개에다가 요 단지형 화분 하나가 들어가서 화분 5개 초보 세트 2번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가격은 6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급 화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인지사주카페 원장님댁에서 화분 요 화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요 화분은요 요 화분 너무 예쁘죠. 진짜 멋있게 겨울 그 스웨터에 진짜 약간 그 넓고 폭이 넓은 이렇게 목 카라라고 하나요? 목 부분에 이렇게 장식 같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롱분 스타일 화분 보여드립니다. 개당 38,000원입니다. 약간 트임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옷깃을 여민 듯한 이런 약간 동양적인 그런 상단 모습 가지고 있고요. 자유분방한 요 뭐 바디에다가 색감 자체, 유약 자체가 전체로 발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려져 있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굽다리 부분도 자연스럽게 뾰족구두 다리 같은 이런 다리. 그다음에 화분의 바디가 일부러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감도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물마름 역시 물마름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이 화분에다가 다육이 식재하셨을 때 이게 물관리, 통풍관리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이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 대략 8.5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바디가 가장 넓은 데가 10cm 정도 되네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15.5cm 정도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게는 여러분 살짝 있어요. 무게는 살짝 있습니다. 롱분 요거 단품 가격 3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자 요 화분 지난 일요일날 소개해드렸던 롱분 시리즈 화분하고 여러분들 세트로 같이 가져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흑색감을 그대로 살리는 요런 제작 방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쭈물떡쭈물떡 만들어갖고 탁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자연스러움. 요 화분 흰색 두 개 세트가 68,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심어야 되나? 살짝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고가의 화분이라고 해서 고가의 다육이 매칭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덤보리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요 양진 목대 나왔잖아요. 요런 아가들 요 흰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주면 얼마나 예뻐요. 요런 매칭도 너무 괜찮죠. 오히려 핑크베라 같은 애들보다 좀 요렇게 약간 지저분한 듯 하면서도 목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요런 아가들 세도이데스 같은 그런 아가들 또 식재해 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흰색 화분 무게감 살짝 있습니다. 완전 쭈물떡쭈물떡 해가지고 빵으로 치자면 꼭 스콘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납니다. 입구 사이즈 8.5cm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 7cm인데요 화분의 바디는 좀 더 똥똥해가지고 자 밑면은 밑면 사이즈가 대략 10.5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14cm 되는 그런 납작한 스타일 진짜 투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아니면 새덤 있잖아요. 새덤 뭐라고 해야 되지? 수잔알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식재해서 퓨베센스 같은 애들 식재해가지고 그냥 이런 소복하게 올라오게 그렇게 연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화분 자체를 감상하는 그런 이제 화분으로 여러분들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세트 가격이 68,00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는 여러분들 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리잔 뭐 이렇게 무슨 음료수 잔 같은 자 그런 느낌 트로피 같은 그런 그 지금 이 롱분 스타일인데 어찌 보면은 절구통 같기도 합니다. 절구통. 예쁘죠? 멋지죠? 이런 문양 하나하나가 너무 멋집니다. 밑면 모습 보시면 여기까지가 화분이고요. 요만큼은 굽다리입니다. 자, 요 화분 두 개 세트. 요 원형 지금 롱분 스타일 두 개 세트 6만원. 이거 너무 괜찮아요. 6만원. 입구 사이즈 12cm에다가 화분의 높이 12.5cm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 세트 가격은 6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자, 원형 화분 원형 세 개 세트. 요 화분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 화분 요 세 개 세트는 45,000원. 귀엽죠? 이런 작은 화분들이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가격이 함께 작아질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하도 많이 나길래 작으면 진짜 더 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이면 비슷하고 가마에 들어갈 때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다른 거 그 넣을 때 그 위에다가 속에다가 싹 공간 아까워서 넣는 용으로 만드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니분들은. 자, 입구 사이즈는 9.5cm, 화분의 폭은 대략 11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8.5cm 되는 요 원형 3개 세트 가격은 45,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요것도 역시 유약이요. 반짝거리는 유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요런 흑색감에다가 그냥 무광에다가 요런 그냥 마치 라카를 뿌려놓은 것 같은 요런 색감으로 붉은색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멋집니다. 꼭 무슨 알 있잖아요. 알. 알을 이렇게 탁 깨놓은 것 같은 계란 깨놓은 것 같은 공룡 알 깨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네요. 자, 이 화분은 3개 세트가 45,000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윤지 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달기 분갈이 전용토 그 다음에 초보자 세트 1번과 2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화분 단품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초보자 세트 1번에는요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요 원형 단지 화분이 6개가 들어가고 튼튼이 하나와 트라이 하나가 들어가면서 6만원 소개가 되었고요. 초보자 세트 2번에는 요 롱분 요 롱분이 4개 요 단지가 하나에서 총 화분은 5개에다가 가격 6만원 트라이 하나 튼튼이 하나 포함이 되어서 갑니다. 쾌속 활짝 뿌리 전용토 뭐야 이게 쾌속 뿌리 활짝 전용토는 튼튼이가 3개 트라이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4개의 이제 분갈이 전용토가 가고요. 가격은 5만원 무료 배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라이 세트 2개에 가는데 포당 25,000원인 트라이 세트를 2개를 보내드리면서 4만원에 가고 무료 배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튼튼이 한포 4kg인데요. 만원인데 만원도 무료 배송으로 지금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봄에 내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튼튼이 혹은 트라이 한번 도전해서 써보시고요. 내 베란다에서 정말 어떤지 한번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